22년 10월 31일 19시 30분 남산 계단에서 팬미팅을 공지했다. 아 근데 왜 1시간 전부터 계단에서 눈치 싸움하고 있는데? 팬미팅 룰은 김벌레 앞에 와서 어이야 크게 외치시고 어이야! 허리 두 번 꺾으시고 어이야! 김벌레 가슴을 손바닥으로 한 번 타격하시면 가면을 드렸다. 어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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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내가 뭐 돈 빼서? 어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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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솔꾼으로 엮은 다음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. 열심히 있어라. 수고하셨습니다. 와. 난 솔직히 님들을 댓글로밖에 만난 적이 없으니까 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.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착한데? 가슴 막기 전 펌핑부터 한다. 가장 멀리서 온 세 분에게 5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했다. 좋아하시더라. 빠르게 어떡해. 잘 쓰는데. 바디블로 때리면 안 돼. 아니 잠깐만. 운동했어요? 네? 아, 숨쉬기 운동하고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약하게 때리고. 찰지게 한번 치십시오. 둘, 셋. 한 번 더 찍겠습니다. 그렇게 팬미팅을 끝내고 돌아가는데 약속 장소에 또 다른 팬분들이 모여 계셨다. 이 사람들 있잖아. 내가 뭐 재밌는 걸 하는 것도 아니야. 근데 뭐만 하면 애기들처럼 엄청 좋아하거든. 이날 내가 만든 이 일로 여기서 만났던 수십 명 중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죽을 수 있었다. 완전 쪼그라들었다. 위축이 되더라. 뭔 생각이 드냐면 이 존나 이기적인데 앞으로는 뭐든지 극도로 조심해서 아니다 그냥 아예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. 솔직히 그 이후로 좀 쉬면서 오랫동안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더 과감하게 더 많은 것들을 네? 님들이랑 할 거다. 술 먹고 이야기해서 미안. 하나, 둘, 셋. 어이야.